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란TV 이승환입니다. 오늘은 용산 국제업무지구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다들 개발에 대한 내용들은 다들 아셨지만 명확한 발표는 없었는데 오늘로써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용산 국제업무지구 지역은 이쪽이죠. 용산역 주변에 이렇게 철도청 부지와 뒤쪽에 이제 이런 지금 이런 것들은 지금 다 없어요. 철거했고요. 그래서 국제업무지구가 발표가 되면서 오늘 문의가 좀 많았습니다. 사무실에 문의도 많았고 용산 개발에 대한 내용들을 다들 이제 궁금해하셨는지 문의가 많았고 또 기존 고객분들 또 소유자나 아니면 매도자 또는 이제 매수자분들, 대기 매수자분들이 연락 주셔서 가격 변동에 대해서도 많이 여쭤보셨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내용은 서빙구 신동아 아파트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영상을 건매 69평 건매권으로 올렸었는데 영상을 잠깐 내렸고요. 좀 수정할 부분이 있어가지고 영상을 잠시 내렸고요. 다시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서빙구 신동아 아파트 69평 금매 물건 다시 올리게 됩니다. 일단 이촌동이 이렇게 있고요. 이촌동이 이렇게 전통 주거지역으로 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용산 국제업무지구 때문에 이촌동에 많이들 여쭤보시는 부분에 한 가지 뭐 몇 가지가 뭐 빌라 있는가 또는 원룸 있는가 또는 다세대 다가구 뭐 다 여러 가지 여쭤보시는데 없습니다. 이촌동은 대부분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공동주택 주거 거의 90% 이상은 공동주택이고요. 빌딩도 몇 개 있는데 상가죠. 상가 통건물 매도 물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촌동은 거의 아파트 지역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작은 평형이 25평이고요. 가장 큰 평형들이 뭐 7, 80평대 물건들이라서 25평 이하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촌동에서 이렇게 지하차도를 한 200m 정도 내려오면 서빙구 신동아 아파트 정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은 서빙구 신동아 아파트 금매물건을 제가 소개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1326세대 중에 31평, 그리고 46평, 55평, 69평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69평은 이렇게 7동과 12동과 11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하는 물건은 11동입니다. 11동은 1호부터 7호까지 있는데 항상 이제 저희가 또 각 동과 호수마다 장점, 단점들을 다 알잖아요. 11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느 일정 라인이 남산 전망이 나옵니다. 뒤쪽으로. 막혀있는 동이 없기 때문에 어느 일정 라인은 오늘 나온 금매 물건도 그 라인에 속하고요. 남산 전망이 주방에서 다이닝 공간에서 식탁에서 남산을 보면서 식사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집입니다. 그 외에 12동이나 7동 같은 경우에는 뒤쪽 동들이 동이랑 층수로 막혀있기 때문에 남산 전망이 나오지 않고요. 11동의 어느 특정 라인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서빙구 신동아 아파트 그런 물건이고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물건은 제가 봤을 때는 69평 중에서 가장 A급 중에 A급 물건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금매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서빙구 신동아 아파트 현재 나와있는 물건 중에서 1326세대 중에서 나중에 조합 물건 조합원 분양가액 중에 가장 탑 중에 탑이다. 그런데 금매로 나왔다. 정말 메리트 있고 좋은 물건인 걸 확실하고 금매도 40억 5천 이 정도면은 정말 금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지지분은 35.4평이고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 가지고 한강맨션 37평
52평이 지금 현재 대지분이 32평인데요. 지금 52평, 53평을 무상으로 받습니다. 그런 지금 37평의 대지분 32평보다 대지분이 거의 뭐 한 3평 정도 많은 그런 69평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서빙구 신동아 아파트는 신속통합 계획으로 진행을 합니다. 2030년 입주 목적을 하고 있고요. 신속통합 계획을 하다 보면 서울시에서는 거의 대부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합니다. 물론 신동아만 그런 건 아니고 다른 단지들도 거의 다 그렇고요. 그렇다 보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매수자들은 입주를 하셔야 됩니다. 입주 목적의 매수자여야 됩니다. 그래서 입주하실 분들 지금 이제 용산이 이렇게 핫한데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급매 물건이고요. 명확합니다. 급매 맞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지금 용산국제업무지가 오늘 발표한 게 2030년도잖아요. 2030년도에 완공. 그리고 이렇게 넓은 용산공원이 2030년도에 준공. 서빙구 신동아도 2030년도에 입주 목적. 한강맨션도 2029, 2030년도에 입주 계획. 지금 올해 안에 이주를 하면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물론 한강맨션도 그렇지만 서빙고 신동아 아파트는 아직 뭐 건축심이 다 남아있는 단계가 있는데 그게 가능하냐라고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신통기획은 다릅니다. 신통기획은 굉장히 빠를 것이에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많이 지체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좀 몇 년만 거주하시다 보면 용산 개발과 공원과 신동아의 한강맨션의 이촌동 재건축 라인의 현대아파트의 천지 개벽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거주하시다가 잠깐 이주하시고 그리고 다시 신축 준공 입주할 때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즘에 많이 매수해드리는 분들 보면 성향이 강남권에서 많이 오십니다. 거의 대부분 한 10명 중에 한 8, 9명은 강남권에서 많이 오십니다. 앞으로 용산 개발이 무궁무진하고 잠재력이 또 그 퍼포먼스가 굉장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용산, 서울 중심의 허파와 같은 심장과 같은 그런 구역이라는 장점을 명확하게 인지하시고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가난TV 이승환이었고요. 오늘 소개시켜드린 물건 서빙구 신동 아파트 69평 급매. 정말 이 정도의 물건은 호황기 때는 정말 없어서 매도 저희가 중계를 못했습니다. 이런 물건들 놓치지 마시고 다시는 이런 가격에 매수하시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가난TV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가난TV의 이승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